집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마이맨숀, 목수가 직접 지어 살고 있는 목조주택 소개합니다.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걷기 힘들어지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 백미로 꼽히는 대한민국 창작 썰매 콘테스트, 개성 넘치는 썰매를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자, 이제 뭐 요일로 봤을 때 설날이 정말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어요. 연휴는 이제 물론 빨리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설날은 정확하게 일주일 남았는데 네. 아마 이제 설 선물 때문에 다들 그렇죠. 요즘 이제 마음이 한참 부산하실 때가 됐을 거예요. 네, 이제 지출이 많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설 네네. 선물을 준비할 것인가 이렇게 막 비용 세우면서 아, 조금이라도 아껴보자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설 차례상 준비는요. 전통시장이 26만 원, 그리고 대형마트가 35만 원으로 9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해요. 비싸죠. 그러네요. 생각보다 네. 차이가 꽤 납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 구입 시기를 조금 조절하면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도 이제 좀 알뜰장부기 전략, 그렇죠. 작전이 좀 필요한데요. 보관하기 쉬운 건어물이라든지 과일 같은 경우는 설 직전보다도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테니까 요즘 같은 때 딱 오늘 정도에 미리 사두시면 이 장보시는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떡이나 채소, 나물은 바로 전날 구매하는 게 좋은데요. 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아침에 보는 게 좋고 그리고 대형마트에 가실 거면 6시 이후에 이때 또 할인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맞아요. 네, 이때 가시면 알뜰하게 장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 비용 때문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전복 같은 경우 선물하신 네. 경우들은 전복은 생물이라서 드리면 이제 바로 금방 드셔야 그렇죠.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다 고려하셔서 선물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수진 씨도 어떻게 설 선물 뭐 좀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올해는 인터넷에서 설 선물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설 선물 택배 마감이 내일까지더라고요. 네. 네, 저와 같이 인터넷에서 주문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겠네요. 저희는 저기 그냥 주시면 되는데 여기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먼저 주세요.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맡기만 네. 하는 걸로. 자, 아무튼 인터넷으로 잘 구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까지 주문해야지 안전하게 설 전에 도착한다는 거 여러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럼 자세한 날씨 알아볼까요? 네, 다시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낮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이맘때 겨울 추위로 돌아오겠는데요. 이번 주 기온 변화가 큰 만큼 컨디션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청주와 옥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제천의 경우에는 영하 13도를 밑돌고 있고 영동은 영하 1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낮 기온이 어제보다 크게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6도에서 8도로 올라서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지방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미세먼지 지수는 오전과 밤에 높으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충북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목요일에는 전국에 눈과 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차츰 해소시켜주겠습니다. 겨울철 정전기에는 적정 습도 유지, 보습제 신경 쓰는 게 중요한데요. 히터 사용으로 건조한 실내에서는 가습기를 사용해 습도를 50에서 60%로 유지하는 게 좋고요. 강한 보습 효과가 있는 제품을 꾸준히 발라야 하는데 이때 저자극 제품으로 피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우리 충북의 모든 집을 보여드리는 시간입니다. 마이맨숀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집을 사랑하는 여자 유혜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자 요즘 마이맨숀이 점점 더 반응이 좋아진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지난번에 그 왜 어머님 그 따님으로 나오셔서 20대 집 직접 설계하신 분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 이후에 설계를 맡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오. 혹시 혜정 씨가 맡긴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닌가요? 사실 돈만 있으면 당장 전화했죠. 네,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네. 저희도 굉장히 좀 기분 좋아지는데 네. 오늘은 그렇다면 어느 집으로 좀 구경을 가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요 저희가 네. 집 구경하기 전에 제가 두 분에게 퀴즈를 낼까 하는데요. 아, 정말요? 네네. 자,
과연 목조 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지. 저요. 너무 쉽지 않아요, 이거? 나무로 만든 집. 그렇죠, 뭐. 이렇게 버텨서 보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목조 주택 아닌가요? 통나무지. 맞았죠. 마요. 정답은 딩동 땡입니다. 그래요? 왜요? 반은 맞고 네. 반은 틀렸는데요. 이 목조 주택은요. 이 그 골조를 나무로 짜맞춰서 만든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골조는 목조인데 겉모습은 다른 외장재를 쓸 수 있다는 게 있어서 그래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잘 모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목조 주택은요. 좀 따뜻하면서도 남성적인 느낌이 있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멋스럽기 때문에 요즘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일단 목조 주택하면 우리가 친환경적이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나는 자연 안에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건강을 특별히 고려하시는 분들이 목조 주택을 좀 선호한다 이런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집은요. 나무를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목수가 만든 집인데요. 어떤 집일지 함께 가보시죠. 마이 맨션. 목조 주택이냐 콘크리트 주택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오늘 마이 맨션은 목조 주택이 더 좋다는 목수 그가 직접 지은 집을 찾아갑니다. 저 멀리 충주 시내가 바라보이는 이곳은 연수동. 이제 막 조성 중인 전원주택 단지에 가장 먼저 터를 잡은 벽돌 주택 한 채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마이맨션은요, 이 목조의 일가견이 있는 분인데요. 어떻게 집을 지었는지 궁금하시죠? 가보실게요. 저 집인 것 같아요. 우와, 진짜 멋있다. 집을 둘러싸고 푸른 산과 하늘, 그리고 넓은 대지를 마음껏 볼 수 있는 오늘의 마이맨션.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한 이 집은 작년 11월 말에 지어졌습니다.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무로 집 만드는 남자 윤진영 씨입니다. 이 집은 대지 330제곱미터, 연면적 122제곱미터의 아담한 2층 집입니다. 주인공이 골조는 경량 목조주택, 외장재는 화벽돌로 시공해 튼튼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1층은 주방과 거실이 있는 생활 공간인데요. 흰색의 원목으로 포인트를 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2층은 아이와 부부를 위한 침실이 있는 휴식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땅을 구입하신 거잖아요. 네. 뭐 이런 거 구입할 때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건축주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과 얘기를 하다가 뭐 이렇게 하소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께서 이제 여기에 좋은 땅이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와서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자마자 집에 가가지고 나 땅 계약했으니까 바로 준비해야 된다. 와이프는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리고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일단 하기로 했으니까 가서 얘기 다 끝내놨으니까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떨 경우에 첫 삽을 뜬 날부터 아들과 함께한 공사. 손수 골조를 올리고 벽 하나, 자재 하나까지 신경 쓴 정말 공들여 지은 집입니다. 첫눈에 반해서 산 땅. 하지만 집 짓기는 까다로운 땅이었습니다. 대지가 330제곱미터라고 들었는데 집을 짓는 데 한 20%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으셨네요? 네.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그 녹지 지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건폐율이 20%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도시의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50%에서 70%까지 지을 수가 있는데 땅의 20%에 맞춰서 집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집을 좀 넓게 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겠네요. 퍼센테이지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예. 내 머릿속이 너무 크니까. 예. 크게 짓고 싶다 했는데도 이게 법적으로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게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알아보시고 자기에 맞는 땅을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컴페율. 마음에 드는 땅에서 이렇게 또 지은 집이 궁금해지는데 예. 이 구석구석 하나하나 저한테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선생님. 네. 집 골조와 외관은 주인공이, 집안은 가족과 상의해서 공간을 꾸몄습니다. 특히 아내의 부탁으로 거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만든 주방은 외장재로 쓰고 남은 파벽돌을 활용해 카페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목조 주택과 파벽돌의 만남, 흔치 않은데요. 주인공은 왜 파벽돌을 쓰게 됐을까요? 외관을 봤는데 파벽돌이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스타코라고 하나요? 그런 재질로 보통 집을 많이 외관을 꾸미는데 파벽돌로 하신 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는 따라서 뭐 이렇게 갈라진다든지 이런 게 생겼을 경우에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좀 손이 안 가는 걸 하고 싶어서 파벽돌을 생각했어요. 파벽돌은 좀 오래 가도 예. 좀 튼튼하게 관리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인 거겠네요. 예. 스타코는 다양한 색상과 질감 연출이 가능하고 어느 부위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외부 충격에 파손될 수 있고 오염되기 쉽습니다. 습도 조절과 탈취 효과가 있는 파벽돌은 다른 외장재에 비해 조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비용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저희 이제 외부를 붙인 면적 200제곱미터인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알아보고 업체를 알아보고 이제 그분 일하시는 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해서 1,700만 원 정도 예, 그 정도의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아, 1,700만 원 정도에 예, 이제 아무래도 직접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예, 할 수 있다. 아, 이것도 한번 참고를 해봐야겠네요. 이제 이 집의 가장 매력적인 공간으로 가볼까요? 2층으로 가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 보면 새파란 하늘을 볼 수 있는 다락방이 나오는데요.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이 창문이랍니다. 이렇게 다락방에 창문을 내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창문을 낼 때 주의할 점이 따로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물과의 싸움이라고 보셨죠? 네, 맞아요. 별로 수가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물이 새는 게 아니라 뭐 1년, 2년 지나서 한 방울씩 또 떨어져서 그때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이미 단열재가 다 젖어서 단열재가 이제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하게 되는 거고 결로가 생겼을 때 그 물을 네. 밑으로 흘러내려가게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 창문을 이제 선택을 하거나 그런 어떤 다른 방안을 좀 대처를 해야게 돼요. 이런 창을 낼 때는 결로 같은 거. 일반 창보다는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예,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벽은 네. 문제가 생겼을 때 밖에서 할 수 시공이 쉬운데 천장은 지붕에 올라가기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할 때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다락방 창문은 결로 수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아직도 목조 주택이 망설여진다면 여러분의 궁금증 함께 풀어볼까요? 언제나 그래도 찾아오는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실 안녕하세요. 수 있으세요? 충주 연수동에 살고 있는 필리비 아빠 윤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언제나 그렇듯 항상 이렇게 마이맨션 또 촬영하러 왔는데 이게 오늘 집이 목조 주택이잖아요. 네. 그렇죠, 선생님? 근데 사실 이 목조 주택이라고 하면 그때 그 나무로 되어 있을 때 편견이 약하지 않을까? 물이나 이런 불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어때요? 그거는 뭐 말 그대로 편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불 났을 때 위험하다 뭐 그런 의견 이제 많으신데 집에 불이 났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집보다는 이제 사람의 생명이잖아요. 네. 이제 불이 타게 되면 이게 전부 다 타지 않고 어느 부분 가면 집을 지을 때 불이 퍼지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집에. 그렇기 때문에 일부분만 타게 되면 그 부분만 따로 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그렇다면 목조 주택의 장점이 있을까요? 목조주택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미국식 경량 목구조라고 해서 네. 그 사이즈에 맞게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민성이 확보하기 때문에 단열 성능이 일반 주택에 비해서 훨씬 좋다고 볼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건식공법으로 짓기 때문에 물을 안 쓰기 때문에 겨울에도 뭐 공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어떤 분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이 목조 주택의 건설비가 궁금하다는데 대략 어느 정도가 될까요? 한 3.3제곱미터당 한 450만 원 그 정도부터 뭐 든다고 그러면은 뭐 자기 마음에 드시는 예쁜 집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살 아들이 마음껏 뛰고 소리치게 하고 싶었던 주인공. 이거 잡아라. 잡아라 친구야. 이야. 뿅. 뿅.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행복하다는데요. 필리비가 다 자랄 때까지 오래도록 이 집에서 살 거랍니다. 마이맨션의 공식 질문입니다. 선생님에게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집에 대단한 게 있어서 뭐 집에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루의 시작과 끝을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뭐 가고 싶은 곳 가도 언제나 마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고 싶다는 그 말이 정말 편해서 가고 싶다. 네. 너무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선생님. 자연스러운 멋이 느껴지는 목조주택. 집안에 햇빛이 마음껏 들어오고 따스함이 그대로 느껴지는데요. 어때요? 목조주택에 대한 편견이 좀 없어지셨나요? 참 따뜻하고 튼튼한 집이 될 수 있는 목조주택.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손으로 뚝딱! 목수가 지은 집! 마이 멘션! 네. 네. 아니 정말 근데 목조 주택이라고 했는데 겉에서 보기에는 벽돌이 정말 많이 보이죠. 깜짝 지나갔으면 목조 주택인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집 규모에 비해서 내부를 들어가니까 굉장히 넓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네. 이 1층은 아무래도 이 생활 공간 그리고 2층은 휴식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더 그렇게 느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화면에 본 것처럼 우리 4살 된 필립이 귀여웠잖아요. 네. 네네네. 와 에너지가 넘치게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네. 저도 저분 때 가서 막 뛰어다니는 보기 싶네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외장재에 대한 얘기는 아마 처음 해본 것 같긴 한데 사실 그 울퉁불퉁한 그 하얀 것도 저는 그냥 벽 이렇게만 알고 맞아요. 있었는데 오늘 스타코다라는 것도 알았고 네. 파벽돌 같은 것도 이제 저희가 카페 같은 데서 진짜 많이 보긴 했는데 스타코 파벽돌 외에도 사실 외장재는 굉장히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스타코와 파벽돌 이 두 가지 이외에도요 뭐 인조 대리석이나 자연석을 같은 크게 이 자재들이 한 9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네. 자재의 장단점을 잘 알게 되면은요 이 시공이나 보수 공사 그리고 건축을 할 때 견적 문의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현장에서 이제 인터넷 라이브 방송 하셨잖아요. 네. 우리 유혜정 리포터도 참 인기가 많지만 목조 주택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으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에 대한 얘기보다 이 목조 주택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이 아무래도 목조 주택에 직접 사시는 분이 조언을 하시니까 더 그렇죠. 현실적으로 잘 다가왔던 것 같아요. 요즘 뭐 나무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미래의 유망 직종 중에 하나가 목수일 정도로 아마 관심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목조 주택 네. 장점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그러면? 네, 저희 목조 주택은요 일단 시공 기간이 짧고요 또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계절에 상관없이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에요 이 중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또 현대 건축 자재하고도 잘 어울린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다락방에서 아이들하고 누워서 별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랑 별 보러 가.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집에서 나만의 공간 만드신 분들은요 마이맨션으로 꼭 연락 주세요. 네네. 아, 또 이렇게 먼저 또 홍보해 주시니까 네. 제가 너무 기쁜데요. 자, 저희 마이맨션은요 지금 오늘 방송을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방송이 끝난 후에 유튜브에 마이맨션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우리 집도 마이맨션 소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생방송 아침에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요 저희가 언제든지 한 달 후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두 분이 차례대로 홍보를 하신다는 것은 네.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네. 어떤 집이든 좀 마음껏 좀 펼쳐놔주시고 많이 자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항상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어떤 집으로 구경 갈지 이게 매주 되게 재미있어요. 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예. 네, 유혜정 리포터는 계속해서 건강한 부티 뷰티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여러분도 기다리시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주요 뼈대를 나무로 짜서 만든 주택을 뭐라고 네. 할까요? 1번 이글루, 2번 콘크리트 주택, 네. 3번 목조 주택, 4번 초가집? 네. 네. 이글루 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쵸, 아무리 쳐도 그렇죠. 예. 네. 자, 나무라는데 보시면 바로 정답을 맞추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네.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거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설에 가장 듣기 싫은 말. 여러 가지가 막 떠오르는데요. 결혼, 자녀, 막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여러분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은 씨는 뭐가 그렇게 듣기 싫으세요? 네, 물어보지 마세요. 네. 아니 사실 오랜만에 봐서 그렇죠. 얼굴 보는 것 자체에도 부담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말까지 못 대지면 너무 취하고 그래도 그거죠. 예. 결혼 언제 할래? 아, 예. 네. 그런 거 꼭 지은 씨 댁에서 피해 주시기 네. 바라겠고요. 여러분께서도 설에 듣기 싫은 말 이런 거 꼭 한번 정답 문자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과 대처법들 오늘도 알아볼 텐데요. 네. 오늘 주제 화면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건강한 뷰티 뷰티, 청주에 사는 50대 직장 남성의 사연입니다. 저는 요즘 늙는 게 뭔지 더 늙기 전에 건강관리를 해야겠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1년 전부터 저는 허리가 아프고 엉덩이가 뒤로 튀어나온 듯한 증상으로 병원과 한의원을 드나들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허리 디스크인가? 처음에는 단순히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했고 별다른 검사 없이 물리치료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받을 때는 통증이 좀 줄어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엉치뼈, 허리는 물론 다리까지 찌릿찌릿 저리고 아파서 전문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와 CT 검사 후에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하셨는데요.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허리 디스크와 비슷한 듯 다른 질환이라는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 알려주세요 하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건강한 부티 뷰티에서 척추관 협착증에 관한 알짱 정보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사연 만나고 왔습니다. 50대면 요즘은 그야말로 그냥 말 그대로 청춘이신데 그렇죠. 허리부터 다리까지 지금 찌릿찌릿 고생하시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정형외과 이상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척추관 협착증. 사실은 저희 어머님 친구분들이 요즘 한 두어 분 굉장히 고생하고 계신데 지금 사연자가 벌써 이런 걸로 좀 보내주셨어요. 일단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질환인지 잠깐 알려주시죠. 아, 네. 그 허리뼈 뒤쪽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있는데 이제 이 신경관이 좁아지는 질환들을 통틀어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신경관 앞쪽에 이 디스크의 병변이나 네. 아니면 이 뒤쪽에 이제 관절에 그 병변이 생기면서 척추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며 그렇게 좁아지게 되면 이제 신경의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면서 신경이 분포하는 영역, 즉 엉치나 다리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 아픈 것 같은데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 사연 주인공처럼 뭐 허리와 다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네, 보통 초기에는 이제 허리가 아프게 되며 질환이 진행될수록 그 신경관,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그 신경이 분포하는 영역, 즉 엉치나 다리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 증상이 더 심해지면 이제 걸을 때마다 다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서 일정 거리 이상을 못 걷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절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예. 다리 통증 때문에 보통 예. 절게 됩니다. 근데 보통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면 허리가 더 아플 거라고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 다리가 더 아픈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초기에는 이제 허리가 아픈데 보통 이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이 되면 이 신경관이 좁아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신경의 병변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몸에서는 이 허리 뼈나 이 디스크 쪽보다는 아무래도 예. 신경이 훨씬 예민하기 때문에 그 신경 증상, 즉 다리의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더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맞아요. 것 같고 반면에 저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인데 증상이 없다는 분들도 얘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그게 진짜로 가능? 한가요? 저렇게 신경 뭐 좁아지고 한다는데. 아, 네. 그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일종의 퇴행성 질환인데 그 척추관이 좁아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면 네.
이제 우리 몸에서 신경이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서 그 병변의 이제 진행 속도가 느리면 많이 좁아져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아, 그 좀 몸이 적응을 해버린 건가요? 네, 네. 그 우리 몸에 이제 어떤 변형이 이렇게 서서히 오게 되면은 이게 적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통증 없이 또 지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지내셔도 되는 거예요? 네네, 증상이 없고 뼈의 변형만 없으면 특별히 치료하지 않고 지켜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화면 보시는 분들도 아 나도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내가 척추관 협착증인가 이렇게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네. 혹시 스스로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 네, 그 척추관 협착증의 이제 대표적인 그 증상으로는 간헐적 파행이라고 일정 거리 즉 5분이나 10분 이렇게 걷다 보면 신경 쪽에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다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게 되고 예. 이때 허리를 숙여서 잠시 쉬게 되면은 그 신경관이 일시적으로 넓어져서 그 혈액순환이 다시 잘 되게 되고 증상이 없어지고 그래서 또 걷다 보면 5분, 10분 지나면 다시 다리가 아픈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 일단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예. 특히 뭐 이제 산을 올라간다든지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허리를 숙이고 올라가게 되니까 증상이 없고 산을 내려올 때 허리를 이제 피고 내려가야 되니까 예, 예. 증상이 심한 경우가 있으면 보통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이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질환이라고 해서 보통 나이 드신 분이 많이 걸리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젊은 분들도 걸리시는 건지요? 아, 네. 그 척추관 협착증은 일단 그 협착증이 생기는 원인은 뭐 선천적인 원인이랑 그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후천성이라서 이제 퇴행성 질환인 경우가 많으며 예. 보통 이제 50세 이상 되면 아무래도 몸에 이제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서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도 선천적으로 예. 척추관이 좁은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서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이 지금 한참 또 고생 중이신데 오늘 사연자는 50대거든요. 맞아요. 50대면 이제 너무 팔팔하게 정말 일하시고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고생하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정말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좀 서글프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아까 자가진단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진짜로 이제 그럼 진단을 받으려면 뭐 엑스레이 아니면 뭐 CT 촬영 이런 걸 하면은 정확하게 진단이 나오나요? 네, 그 CT 촬영을 하면 어느 정도 알 수 있고요. 예. 요즘은 이제 MRI를 도입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그 진단의 표준 기준을 MRI로 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저게 지금 MRI가 되는 건가요? 네, 네. 저거는 이제 경추부 MRI로 그 목 쪽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부위가 이렇게 좁아진 거를 보여주고 있는 아, 목이군요, 그런 소견입니다. 네, 네. 예, 예. 지금 네, 이제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예, 어느 쪽이 정상이고 어느 쪽이 일단 왼쪽이 정상이 되겠고 예, 예. 그 왼쪽에 이제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위가 척추관인데 저기는 이제 하얗게 그 척수액이 잘 보이는 소견이고요. 네. 이제 우측에는 그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서 디스크가 뒤쪽으로 밀려 나오고 관절 쪽은 두꺼워지면서 그 척추관이 좁아지게 되면 예. 그 척수액이 이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까맣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잘 몰라도 왼쪽은 뭔가 이렇게 데칼코마이처럼 양쪽 균형이 잘 맞는데 오른쪽은 뭔가 아파 보이는 네. MRI. 저렇군요. 그렇군요. 예. 근데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이름만 들어서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질환인가 그리고 꼭 수술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아, 네. 그 척추관 협착증으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 보통 초기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약물 요법이나 이제 물리치료 등을 예. 시행해서 신경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한 치료에 반응이 없으면 신경 주사, 신경 차단술 등의 주사 요법으로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혀 가지고 증상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해서도 증상이 가라앉지 않으면 요즘은 이제 신경 성형술, 풍선 확장술 등의 시술을 통해서 어떻든 다리의 그 신경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뼈의 변형이 심하거나 예. 또는 다리의 통증이 심하거나 뭐 대소변의 장애가 온다면 그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이제 척추관을 물리적으로 넓혀줄 수 있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저 화면이 뭐 저기 수술 그러니까 일부 들어간 장면인가요? 네, 수술 후 이제 방사선 사진인데요. 예. 그 척추관이 좁아져가지고 그 척추관을 넓히려면 그 허리 뒤쪽에 이제 뼈를 다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뼈 마디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예. 뼈 사이에 인공뼈를 넣고 나사를 삽입해서
뼈를 유합하는 수술을 시행한 소견입니다. 그렇군요. 지탱을 해주고 있군요, 저렇게. 네. 예, 저희가 수술 사진까지 봤습니다. 예. 이게 사실 보면서 너무 무서운데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 이 척추관 협착증이 안 걸릴 수 있잖아요. 바로 그렇죠. 앉아야 되나요? 어떻게 일단 이렇게 먼저 앉고 예방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그 모든 관절주라는 비슷한데요. 그 특별히 이제 운동을 이제 잘 해줘가지고 그 관절을 보호해주는 근육을 강화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얘긴데. 체중을 조절해가지고 그 허리에 걸리는 부담을 줄여주면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리 그 관절의 그 유동 범위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스트레칭 등을 꾸준히 하시면 어느 정도 이제 퇴행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혹시 그 오늘 협착증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예전에 디스크 한번 다룬 적은 있습니다만 디스크랑은 이게 좀 다른 거죠? 아, 네. 그 디스크는 이제 초기에 그 젊으신 분들이 주로 걸리는 경우인데. 예. 아까 얘기한 그 신경관 앞쪽에 네. 이 디스크가 파열돼서 신경을 한쪽에서 누르는 경우를 이제 디스크라고 아~ 하게 되고요. 예. 보통 20대나 30대에 호발하게 되고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아~ 이 뒤쪽 관절까지 망가지고 그러면 이제 앞뒤에서 신경이 눌리면서 예.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로 디스크보다는 좀 더 이렇게 진행된 퇴행성 질환으로 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자세 고쳐주신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소파에서 누워서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다리 꼬신 분들 네. 풀어주시고 꼭 한 번씩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이시나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그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 증상, 아까 다리가 터질 것 같은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그 일반적으로 다리가 터질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크게 척추관 협착증 또는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혔을 경우에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리에 혈관이 막혔을 경우에는 초기에 진단해서 빨리 혈관을 뚫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다리 증상이 있으면 감별 진단을 위해서 병원에 내원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 척추관 협착증. 네. 네. 이렇게 무작정 방치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아까 뭐 허리 다리 아픈다 할 때 저도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도 아프고요, 다리도 아파요 그냥.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나 했는데 네. 아까 저기 자가 진단에 이제 걷다가 5분 걷다가 막 쪼그려 앉아야 되고 네. 10분 걷다가 막 쉬어야 되고 이런 또 자가 진단 얘기를 해주셔서 아 그거 거기까지는 아니구나 이렇게 안심했는데 네. 여러분도 자가 진단도 해보시고 특별히 좀 이상 있으시면 꼭 병원 찾아서 진단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형외과 이상호 원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유혜정 리포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아졌는데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 앉아서 다리를 꼬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골반도 많이 틀어지시고 다리 부종도 심해지시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의자를 이용한 이상근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자에 바르게 앉은 자세에서 오른쪽 무릎을 들어 발을 왼쪽 무릎에 위치해 주실게요. 허리를 곧게 펴주신 상태에서 양손은 가볍게 의자 옆을 잡아주시고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정수리가 길어지면서 그대로 상체를 바닥으로 내려줍니다. 입으로 후 뱉으면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최대로 내려주시고 호흡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위로 업 올라와 주시는 동작이에요. 내쉬면서 입으로 후 뱉으면서 내려갈 때 오른쪽 무릎이 들리지 않게 바닥으로 더 지그시 내려주시고 오른쪽 힙이 늘어나는 걸 느껴주시면 되세요. 호흡을 끝까지 뱉고 다시 올라와 오른발 내려놓으시고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무릎을 구부려서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다 위치해 주실 거예요. 척추를 더 길게 위로 끌어올려 바르게 세워주실 거예요.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그대로 상체 세운 상태로 바닥으로 내려줘요. 이때 올린 다리 쪽의 무릎이 바닥으로 더 지그시 내려줄 수 있도록 다시 위로 업 올라왔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후 뱉을 때 등허리가 구부정하지 않게 업, 올라오고, 셋. 뱉으면서 내려갈 때 올린 다리 쪽에 힙에 스트레칭 되는 걸 느껴주실게요.
다시 올라와서 제자리. 한 발 내려놓고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이전에 저희가 척추가 협착증을 알아봐서 그런지 따라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1분 홈트 오늘 동작도 시간 나실 때마다 꾸준히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를 좀 바르게 하실 수 있는 스트레칭 저희가 배워봤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뼈대를 나무로 짜 맞추어 지은 주택을 뭐라고 할까요? 네. 1번 이글루, 2번 콘크리트 주택, 3번 목조 주택, 4번 초가집. 네, 이글루 궁금하네. 이글루. 이거 고르신 분들도 있을까요? 고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무에 여러분 주목을 하시면 바로 정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 문자는 설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인데 아까 저한테 여쭤보셨잖아요. 구본사 아나운서 어때요? 저는 듣기 싫은 말이 없어요. 다 없어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정말요? 어떤 말이든. 예. 이게 약간 이게 해탈하면은 마음 자세를 이렇게 들어간다. 여러분, 이렇게 구본사 아나운서에 하고 싶은 말을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아니 이게 사실은 오랜만에 보고 반가운데 오랜만에 보면은 사실은 그런 일종의 이렇게 뭐 잘 살고 있나 요즘 어떻게 살고 있나 조사밖에 할 게 없군요. 그러다 보면은 뭐 시집은 갔니? 이게 할 이유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건 어때요? 자주 봐야 돼요. 얼마 머니? 아, 그거 되게 듣기 싫은데요, 갑자기? 자, 이렇게 듣기 싫은 말 있습니다. 여러분 정답 문자 함께 지금 바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마 겨울 축제 중에 전국적으로 인지도에서 그냥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본 축제 중에 가장 유명한 축제 하면은 이제 화천 산천어 축제가 있지 않을까. 아마 안 가보신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축제가 되겠는데 지난 일요일 폐막을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다녀가고 계시죠. 올해는 무려 184만 명. 와, 184만 명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작년보다 11만 명이나 더 다녀갔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 축제가 열리는 화천군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저는 알고 있죠. 대본에 있거든요. 대본에 2만 5천 명이 인구거든요. 와. 그러니까 184만 명이면 계산하면 74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더 왔다 가신 거고 왜 깐느 영화제도 깐느가 이렇게 작은 곳이지만 깐느 영화제 하면 막 세계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화천 산 천호 축제도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세계인의 축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말 유명한 세계인의 축제인 이 화천 산천호 축제 백미로 꼽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제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만나보시죠. 이날만을 기다렸다. 개막날부터 인산 이내 대한민국 대표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호 축제. 수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곳 산천호 맨손잡기. 세계 최대 얼음 광장? 집 와이어? 도대체 뭔가요? 신기한 것도 많았고 좋은 걸 많이들 하셨네요. 신기한 것? 좋은 것? 과연 그 주인공은 뭘까? 아하! 대한민국 창작설례 콘테스트!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얼음판 위를 질주하는 그 주인공들!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넘치는 창작설례 대회 현장 속으로 출동합니다. 얼음판을 다 녹일 듯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열기가 느껴지는 화천 산천어 축제장. 산천어 낚는 재미에 추위도 있는데 이날따라 뭔가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바로 화천 산천어 축제 백미 창작설례 대회가 펼쳐지는 날. 매년 상상을 초월하는 작품들을 선보이는데 올해도 기대된다. 저희는 약간 산타클로스 컨셉으로 만들었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해를 거듭할수록 창작 썰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천어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부터 얼음 위를 달리는 자전거, 하늘을 날아야 할 드론까지 썰매로 탄생. 올해 창작 썰매는 참가상 제도를 폐지하고 그 시당금을 100% 상향조정했습니다.
따라서 작품의 질이 상당히 올라간 걸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썰매 대기 장소에 웬 가마솥? 이게 썰매가 맞나요? 심지어 불까지 활활 피어오르는데 이러다가 얼음판 다 녹이는 거 아니에요? 한솥밥 저기 11남매로 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옛날 그 우리가 그 어머니가 해주던 꽁보리밥 그 생각이 나서 이걸 만들어 보게 됐어요. 또 어떤 썰매들이 놀라게 할지 기대되는데 기발한 소재들 등장. 썰매 달린 프로펠러, 태양광 판넬까지. 태양광 판넬하고 그 배터리 이용해 가지고 전기로 해 가지고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장치예요. 후방 감지. 뒤에 있는 썰매가 부딪혔을 때 보호 장치 쪽쪽쪽쪽 이렇게 소리 내줍니다. 산천어 축제의 주인공답게 곳곳에서 산천어들이 썰매를 장식하는데 고퀄리티 산천어도 많다. 그 천연 소가죽을 이용해 가지고요. 소가죽에다가 이제 그 오리거나 염색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조각을 하고 그런 어려운 공정을 거쳤죠. 제작하시는 데 얼마나 걸렸어요? 한 3개월 했습니다. 틈틈이. 기발한 아이디어와 재치 넘치는 썰매들이 넘쳐날수록 심사위원들의 고민도 늘어난다. 본격적인 퍼포먼스가 진행되기 전 사전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규격부터 소재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심사위원들. 일단 형태감이 우수한 작품들을, 썰매 작품들을 일단 입상선상에 올리고 나머지 또 우리 관객들이라든가 여기 축제 참가한 사람들을 위해서 볼거리라든가 또 재미거리를 제공할 퍼포먼스 점수에도 또 그 여러 가지 신경을 써서 두 가지 점수가 합산된 썰매가 우수 작품상을 받는 썰매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심사하는 동안 콩닥콩닥. 과연 어떤 점수를 받을지 초조하다. 떨립니다. 전 국민이 응원해 주신다면 1등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앉아, 앉아, 앉아! 떨리는 마음을 달래줄 개막 공연이 펼쳐졌다. 신나는 음악으로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여기저기서 하나둘 모여드는 관객들. 관심 집중! 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점검 또 점검하는 참가자들. 열심히 만든 만큼 잘 부탁한다. 우리 산천어 축제의 하이라이트. 떨리는 마음을 달래줄 개막 공연이 펼쳐졌다. 신나는 음악으로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새로운 콘텐츠 여기저기서 하나둘 모여드는 관객들. 관심 집중. 기쁨과 행복을 대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점검 또 점검하는 참가자들. 선물 주식에 대해서 크게 기대하겠습니다. 영혼이 담겨져 있는 썰매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저도 슬쩍슬쩍 봤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멋진 썰매들이 매 해가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그렇습니다. 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창작 썰매 콘테스트 본격적으로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출발 박수! 자신이 만든 창작 썰매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퍼레이드. 모양도 크기도 주제도 저마다 다른 창작 썰매들. 이 순간만을 위해 열심히 준비했다. 화려한 퍼포먼스로 눈길을 끄는 참가자들. 드디어 가마솥 썰매 등장. 과연 잘 나갈 수 있을까? 걱정과는 달리 앞으로 쭉쭉 나가는 가마솥 썰매. 전북 부안 농촌마을에서 11남매 중 8번째로 태어나셨대요. 재미있는 아이디어와 사연으로 심사위원 얼굴에도 웃음이 넘친다. 밥솥 뚜껑까지 오픈. 와, 진짜 제가 썰매 대회 한 4, 5년 했는데 와 이게 가마솥이 뭐야? 와, 근데 있어! 그래, 뭐가 있어 또? 달걀! 자, 어머니 이제 가셔야 돼요. 엄마, 달걀 장사하러 온 거 아니잖아. 빨리 이제 빨리. 자, 이제 출발. 깜찍한 의상으로 소원을 빌어봐 썰매 등장이요. 가족의 소원들이 빼곡히 적혀있다. 설리입니다. 몇 등 하실 것 같아? 대상할 것 같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신기한 방법으로 전진한다. 등장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개성 가득하고 기상천외한 작품들. 재기발랄한 창병들의 창작 썰매 퍼레이드. 국군 장병들만이 할 수 있는 패기 넘치는 작품들. 태양광 산천어 썰매인데요. 아, 그래요. 외할아버지의 제작품. 태양열로 엉덩이까지 따뜻한 썰매. 나의
온 가족이 총 출동해서 만들었다. 하천을 알리는 센스 만점 PR까지. 대한민국 만세! 재미는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긴 썰매들이 등장하는데 한반도 통일을 염원하는 썰매 등장. 어째 불안하다. 보는 사람들까지 걱정이 되는데 세상에나 퍼레이드 도중에 산산이 분해되는 썰매 괜찮으시죠? 큰 웃음 주며 쿨하게 퇴장. 원래는 말입니다. 이게 북한하고 우리하고 따로따로 갔는데 사람 알아가지고 가첨 이렇게 묶어버렸어요. 우리에서 오늘 동기를 들어주는 거였어요. 마지막 참가자까지 퍼레이드가 끝나고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축하 공연이 펼쳐졌다. 누가 상을 받든지 신나요 신나. 자, 지금부터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선입니다. 총 상금이 무려 1,100만 원. 23개 팀의 수여가 되는데 드디어 대상 발표만 남았다. 2019 대한민국 창작 썰매대 영예 그랑프리 발표하겠습니다. 두근두근 쿵쿵. 과연 누굴까? 한솥밥 11남매 창호 8번! 이건 제작비가 290만 원이야. 괜찮아.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퍼포먼스로 사랑받은 가마솥 썰매. 무척 기쁩니다. 그리운 어머님 때문에 그 가마솥 하나로 이렇게 모든 음식을 만들어주셨던 그 그리움이 남아가지고 그래 썰매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상까지 타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얼음 썰매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이 아주 좋은 작품 출품해 주셨습니다. 더욱 발전해서 더 견고하고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의 소재지만 그 썰매를 더 기억날고 아름답게 꾸며가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참가하신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에 딱 하나 내가 만든 썰매로 신나게 달리다. 그리운 어머니를 생각하며 한민족의 역사를 기억하며 개성 넘치는 썰매들의 큰 잔치. 벌써 다음 대회가 기다려진다. 2020년도에 봐요. 네, 아우 저런 대회가 네.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진짜 재미있고 기발한 그러니까요. 기상천외한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오는 창작 썰매 대회였는데 저걸 보면서 역시 아 저래서 2만 5천 인구에서 184만 명을 그렇네요. 끌어들일 수 있는 원동력이 저런 데 있구나 좀 저는 배웠습니다. 썰매가 정말 다 기억에 남지만 그 남북통일의 그 부셔진 썰매도 기억이 나고 많은 게 기억이 남는데 특히 그 불이 활활 타는 가마솥 썰매 아, 예. 안에 달걀도 이렇게 삶은 달걀도 가득 들어있는 그 썰매가 그러니까요. 가장 기억에 남네요. 네네. 지금도 어떻게 그렇게 잘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 11남매의 추억과 우애가 들어있어서 대상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글이글한 눈빛을 보니까 지금 씨 내년에 출전하실 수도 있겠는데 달걀이 잘하면. 먹고 싶어서 아 그래요? 네. 예. 자 아무튼 해마다 여러 가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화천 산천어 축제까지 저희가 잘 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에 여러분 기다리신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 주요 뼈대를 나무로 자 맞추어 지은 주택을 맞춰주시면 네. 되는데요. 나무였죠? 정답은 3번 목조, 예. 네, 목조 주택이었습니다.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0546번님, 네. 3517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0546님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네, 0546번님 네. 오랜만에 시댁에 팔남매가 모이네요. 와, 팔남매. 딸 셋, 아들 하나를 낳아서 큰 딸은 결혼하고 둘째 건너뛰고 셋째가 나를 잡았어요. 네네. 둘째는 언제 보내? 둘째는 인물도 제일 예쁜데 왜 짝이 없어? 엄마인 나도 듣기 싫은데 우리 둘째가 상처받을까 걱정이네요. 하시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사진이 조금 작아서 저기 둘째 네. 따님이 키워보고 싶네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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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번 네. 둘째 따님 사진이신 것 같은데 원래 예쁘면 또 금방 못 가요 또. 근데 그렇죠. 저희 다 본인만의 때가 있게 마련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그런 얘기 들을 때는 이렇게 살짝 네, 귀를 막았다. 살짝 귀를 막아주세요. 네. 네. 또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3517님도 소개를 해주시죠. 예. 네. 저는 새터민인데요. 한국에 와서 제일 외로울 때가 명절인 것 같아요.
잔소리하는 부모님이라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그러네요. 좀 가슴 그러네요. 좀 아픈 소식인데 저라도 진짜 잔소리를 좀 해드리고 해주세요. 싶은데 네. 네. 특히 이제 지자체마다 아마 요맘때면 또 뭐 떡국 떡을 돌린다든지 그렇죠. 세터민들 위해서 또 많이들 애쓰시는데 함께 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도 뭐 아침에서 이제 윤수진 캐스터 수진 씨가 항상 날씨를 전해주십니다만 예전에 없었다가 한 네. 1-2년 전부터 생긴 게 바로 그 미세먼지. 맨날 나쁨, 보통, 좋음 이거 표시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서 참 중요한 게 됐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별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청주시의 경우에는요 올해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네. 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노후 경유차 650대를 조기에 폐차한다고 합니다. 네, 자 신청 기간 2월 11일부터 2월 15일까지입니다. 2월 11일에서 15일까지 청주시청 기후대기과로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하니까 내가 타고 다니던 경유차가 좀 오래됐다. 아 이게 이제 좀 폐차하고 싶은데 하셨던 분들은 꼭 한번 관심 가지고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예고도 해드려야죠. 남성도 아름다워질 권리가 있다. 남심을 저격하는 맨즈 뷰티 3종 세트 소개하고요. 네. 수요일엔 브런치 카페에서는 건강 음료 소개하겠습니다. 휜 강낭콩 코코아 쉐이크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내일 지윤 씨가 그 쉐이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맛있겠네요. 예. 네. 자, 내일도 알찬 정보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F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충주시, 보은군, 상생충북에서 상품을